과거 백정의 신분 해방 운동, 형평 운동 100주년을 맞아 MBC 경남이 마련한 연중 기획 보도 다시 형평 순서입니다. 100년 전 진주에서 일어난 형평 운동은 당시 역사상 유례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었지만 곧바로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형평 운동에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은 백정과 똑같이 차별로 고통받던 기생과 농민들이었는데요. 이 반형평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뭔지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1923년 4월의 봄, 반차별 인권 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던 진주. 그러나 가장 먼저 형평운동 반대 움직임이 일어난 곳 또한 진주였습니다. 그 시작은 같은 천민으로 차별받던 기생들이었습니다. 기생들은 1923년 5월 옛 진주 극장에서 열린 형평사 창립 축하식의 공연 요청을 거부합니다. 이어 진주 지역 24개 독립 농민 단체인 농청 대표자들이 형평사 반대의 뜻을 모읍니다. 신백정 강상호, 신현수, 천석구라 쓴 깃발을 들고 다니며 형평사 사람들의 집과 가게를 공격했습니다. 진주 의곡사입니다. 농청 대표자들은 이곳에 모여 쇠고기 불매 운동 등 다섯 가지 사항을 결의합니다. 소작농가 머슴이 조합원인 농청이 반형평 사건의 주도 세력이 된 겁니다. 이들 또한 하층민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백정들의 어떤 그 뭐야 인간다운 삶을 외치는 것이 농민들의 어떤 계급적인 하향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. 반형평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합니다. 충북 제천에선 성난 군중들이 백정의 목에 줄을 메고 끌고 다녔습니다. 경남 김해에선 농민 천여 명이 백정들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조선일보는 이를 김해의 계급적 대충돌이라 보도했습니다. 경북 예천의 한 토호는 백정을 압박하는 것이 하등의 죄악이 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.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는 부정한 싸움은 그만두자며 반형평 사건을 개탄합니다. 지역의 많은 사회단체들도 형평운동을 지지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설득에 나서면서 반형평 사건은 수개월 만에 마무리됩니다.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이라 할 반형평 사건. 그 시작과 대립, 갈등의 치유 과정이 남긴 의미는 우리 사회에도 유효합니다. 자기들이 얻는 조그만 이익, 조그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반형평운동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성찰을 올바로 했을 때 다시 우린 반복되는 그런 과오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100년이 지난 오늘, 반형평 사건은 우리 사회의 너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선식입니다.